항암, 밥상의 힘, 암 없는 100세 시대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임채홍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임채홍입니다. 네, 반갑고요. 제가 보통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암에 대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방사선 종양학과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방사선 종양학과는 이렇게 방사선 치료 기계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를 해요. 이제 여러분이 암 치료 그러면 잠깐 그거부터 하기를 앞서서 그 뭐냐 보통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암 환자분들이나 암 환자 가족분들을 위주로 하다가 그분의 자녀분들 또래를 상대로 하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암이 뭔가요? 암이 뭘 암이라고 할까? 나쁜 거래 좋은 생각이야. 또 암을 뭐라고 할까? 아는 사람? 해로운 거? 뭐라? 캔서? 캔서는 무슨 뜻인가? 네. 캔서는 그리스어로 개란 뜻이에요. 개. 개인데 이렇게 몸 안을 파고 들어가서 짤깍짤깍 몸을 좀먹는다는 식의 의미에서 파생된 게 캔서예요. 또 암에 대해서 뭐 아시나요? 암이 뭔가요? 종양, 그죠? 종양하고 암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다, 손. 다른 말이다, 손. 네. 맞춘 분이 더 많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말이에요. 종양은 이제 사람 몸에 자라는 이제 어떤 덩어리를 다 종양이라고 하죠. 종양을 크게 저희가 양성 종양, 악성 종양으로 나누는데 양은 착하다 뜻이죠. 착할 양자를 쓰고 악은 나쁘다, 나쁜 악자를 쓰잖아요. 그럼 둘의 차이가 뭐냐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종양이 생겼어요. 여기에 생겼어. 그래서 붕실붕실 커져요, 그냥. 그럼 내 죽나? 안 죽죠. 괜찮잖아. 근데 이게 얘가 막 붕실붕실 커질 뿐만 아니라 세포를 막 몸 안에 흐트러뜨려가지고 뇌나 폐 같은 데다가 막 씨앗을 뿌리고 댕겨요. 그리고 그 씨앗이 다 붕실붕실 자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죽지. 그런 거를 악성종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악성종양하고 양성종양의 차이는 몸에 커지는 덩어리를 모두 종양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이제 그 종양 덩어리가 몸의 다른 곳으로 퍼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양. 전이한다 그러죠. 전이. 옮겨간다.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덩어리를 종양이라고 해요. 암이라고 해요. 악성 종양이, 그러니까 종양 중에서 악성 종양이 암인 거예요. 그러면 암은 왜 생길까요? 네. 그렇지. 아버지 담배 피세요. 좋은 생 요새는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많아서 그 여러분 담배를 피는 사람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평균 흡연율이 몇 프로라더라?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담배를 피면은 더 독성이 높고 담배를 피면 폐암 확률이 약 20배 그리고 성대암 확률도 그 정도 올라가고 그 뭐랄까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암의 원인을 다 알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암의 원인의 3분의 1은 담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3분의 1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잘 몰라. 복잡해. 나머지 3분의 1은 암마다 다 달라요. 바이러스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냥 뭐 미세먼지도 요새 원인이라고 하고 있죠. 뭐 스트레스가 관련됐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이고 그죠? 일단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방사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봐봐요. 여기가 어디게요? 이게 뇌인가? 이게 뇌인가요? 여러분의 뇌는 이렇게 두 조각이 나 있나? 이거 뇌가 아니고 여기 폐. 폐고 여기가 심장이고 여러분 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이렇게 Y자 모양의 대롱이 있어요. 대롱. 입에서 위에서 가슴까지 여기서 하나로 뻗고 여기서 이렇게 Y자로 이렇게 갈라져. 이런 대롱에 이만한 풍선이 두 개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대롱을 통해서 여러분 숨을 들이셨다 마셨다 하고 들이시면 풍선이 커지고
내쉬면 풍선이 작아지고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요거 있지, 요거. 이게 원래 없어야 돼. 여기 보면 없잖아요, 그죠? 여기 있잖아. 여러분 이게 Y자 대롱이 있는데 그 대롱의 한쪽 끝에 붕실붕실한 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나? 여러분 폐 한쪽 뛰면 죽나 사나? 오, 다 알고 있네. 어떻게 알아요? 죽어요로 가면 반쯤일 줄 알았는데. 네, 폐 한쪽 뛰어도 살아요. 건강하면 살아. 안 건강하면 죽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 이렇게 돼 있으면 치료를 할 때 수술을 먼저 생각을 하겠죠. 조그마하니까 떼볼만 하잖아.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싶겠죠?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여기 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폐는 기능을 못하지. 대롱에서 대롱이 Y자로 있는데 대롱을 잘랐잖아. 그럼 여긴 그냥 멍청이가 된 거죠. 효과가 없는 거지.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쪽 폐를 띄자 그랬어요. 이쪽 폐를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이분이 싫다. 하기 싫대. 싫지. 나 같아도 싫겠어. 폐를 하나를 잘라야 되는데 암이 2cm밖에 안 되는데 폐를 하나 잘라야 돼. 그래서 방사선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 정위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거는 2010년도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한 기술인데 정밀하게 이제 방사선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수술하는 것처럼 이렇게 치료 효과를 높인다고 해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방사선 수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없어졌어. 그죠?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멀쩡하게 잘 사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 일해야 된다고 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분 암 없어지고 한 2년 넘게 잘 살고 계시고 이거는 이제 그 성대에 발병한 암인데 여러분 저기 성대는 무슨 일을 하나요? 목소리죠. 성대는 그러니까 일종의 악기예요. 여러분 리코더 불어봤죠? 리코더. 네, 리코더를 부는데 만약에 리코더 안에 찌꺼기가 있다만한 게 껴있으면 리코더가 소리가 어떻게 될까? 뭐 안 나거나 이상하게 나거나 하겠죠? 완전히 막히지 않으란 소리가 안 나지는 않겠지. 근데 사람의 성대도 이 리코더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이제 구멍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면서 소리가 뭐 고음이 나기도 하고 락을 부르기도 하고 댄스를 부르기도 하고 저음을 부르기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런 암이 생겼어. 수술을 하고 싶겠죠. 수술을 하면은 여기를 긁어내면 이제 어떻게 될까? 리코더나 클라리넷 안쪽에 찌꺼기가 엄청 딱딱하게 달라붙어서 거기를 칼로 빡빡 긁어내면 그 리코더가 소리가 잘 날까요? 잘 안 나겠지. 망가지겠죠. 수술을 해도 돼요. 수술을 해도 암은 났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목소리가 되게 심하게 망가져요. 그래서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를 우리가 시행을 했고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했더니 목소리 손상 없이 완치가 돼서 이분은 이제 이건 내가 작년에 만든 거라 한 2년째 잘 다니고 계세요. 잘 다니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참 이 저 10대 청소년들을 앞에 놓고 사망 원인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뭐야? 담배? 사망 원인 1위는 네, 암이에요. 암이고 그 다음에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자살. 자살이 5위네. 옛날에 9위였는데 내가 고등학생 때 9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5위까지 올라왔구나. 이게 나라가 잘 살수록 암으로 죽는 사람이 많아져요. 나라가 못 살면 뭘로 죽을까 사람이. 나라가 못 살면 여러분 지금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깨끗한 음식 먹고 깨끗한 옷 입고 살잖아, 그죠? 여러분 이제 막 되게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은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 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거기 뭐가 들었을지, 무슨 균이 들었을지, 또 농작물에 무슨 농약이 들었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보통 못 사는 나라로 갈수록 감염성 질환으로 많이 죽어요.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균이나 병균이 일으키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을 많이 하고 잘 사는 나라로 갈수록 그런 것들은 약으로도 처리가 되고 사회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병의 위세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공통점은 세 개 다 노인성 질환이에요. 세 개 다
65세 이상에서 대략 60~70% 이상이 발병하고,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기는 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사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노인이란 얘기예요. 젊을 때 이제 갑자기 요절할 그럴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못 사는 나라로 가면 이런 데 막 그런 게 들어 있어. 운수사고. 운수사고 뭔지 알아요? 운수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인데 우리가 뭐 학교 가다가 횡단보도에 저기 뭐냐 운전자 부주의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뭐 막 덤프트럭 같은 거 그런 거 모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다 막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타고 댕겨 천장에 이런 데다가 그래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흙이야. 근데 파여 있어. 그래서 막 차가 뒤집어지고 막 이런 우리는 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 주제랑 관련은 없는데 하여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 발생한 암 중에 제일 흔한 암이 뭘까요? 1위 암. 1위 암은 답이 여기 있는데 왜 답을 못 맞추지? 가장 많이 발병한 암이라고 했죠? 이거예요. 답이 이거고 1위는 갑상선암이에요. 그 다음에 2위는 위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위가 대장암, 폐암이죠. 갑상선, 근데 이제 이 암종별 사망률로 넘어가면은 사망 원인 1위가 폐암이죠. 2위가 간암이고 발생 원인이랑 좀 다르죠. 갑상선암은 없어.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갑상선암은 제일 많이 발병하긴 하는데 치료가 아주 쉽게 돼요. 아주 쉽게 되고 갑상선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완치율이 뭐 98% 99%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발병되는 건 위암인데 위암은 아마 학생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는 봤을 거예요. 워낙 흔한 암이라서. 근데 워낙 흔한 암이기 때문에 치료를 잘해. 너무 많이 발병되기 때문에 그 검진도 엄청 빡세게 하고. 여러분 혹시 내시경 해본 사람 있어요? 한 번도 없나? 보통 저 해봤어? 아니야? 그냥 들었구나. 내시경 같은 거를 의무적으로 1년마다 나라에서 해주죠. 여러분 나이 들면 해. 지금은 건강해서 안 하지만. 그래서 워낙 초기에 발견을 잘하고 수술도 엄청 잘해요. 우리나라 외과 의사들이 위암 수술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해. 그래가지고 위암도 많이 내려와 있어. 그래도 워낙 많기 때문에 3위고 얘가 문제인데 폐암이. 그래서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폐암은 발견이 잘 안 돼. 여러분 그 저 뭐냐 그 나한테 아까 왔던 사람 있죠. 요 폐 하나 떼야 되는 사람. 이 사람 증상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증상 하나도 없었고 다른 거 진단하다가 발견됐어요. 폐에서 암이 발생해서 이게 증상을 일으킬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발병된 시점에 오면 못 살려. 그러니까는 담배를 꼭 끊으실 것. 담배를 꼭 끊으시고 그 다음에 간암. 간암은 동양에 많아요. 동양에 왜 많냐면은 그 동양 아시아 인구 쪽에 그 간염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많아. 서양보다 전 인구의 5% 정도 돼요. 20명 중에 한 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에선 옛날에 그게 사회적 문제였어요. 간염 뭐 내 초등학교 때 그런 거 가지고 막 놀리고 그랬는데 간염 있는 애들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요새도 그런 거 가지고 놀리나? 요즘 그런 거 가지고 안 놀리나? 요즘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돼가지고 저희 카메라 면생이 웃으시는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간염 있는 애랑 음료수 나눠 먹으면 안 되고 아이스크림 나눠 먹으면 안 되고 뭐 저희 그런 얘기 했었죠. 뭐 그러면은 나눠 먹어도 돼요?라고 누가 질문을 하면 그냥 뭐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러지 마세요. 좋을 건 없어요.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간암이 높고 또 간암은 완치가 잘 안 돼. 수술을 해도 맨날 재발하고 굉장히 난치 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암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암도 발병률도 높고 되게 많죠. 췌장암 같은 경우는 췌장암까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췌장이 어디 있나? 췌장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췌장이 무슨 일을 하나? 췌장 무슨 일을 하는지 고등학교 생물에 나올 텐데. 췌장 무슨 일을 하나요? 뭐 말해봐. 말해보세요. 몰라? 네, 또
그렇지. 정확히 알고 있네. 잘 아는데 왜 말을 안 해? 부끄러움 타셨구만. 췌장은 그 저기 뭐냐 위보다 좀 더 뒤에 그리고 간문보다 조금 아래 한 이쯤 있죠. 등에 붙어 있어 등에. 등 쪽에 붙어 있는 장기인데 이것도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저기가 없고 수술하기가 제일 어려운 암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수술하기 좋은 암은 어떤 암일까? 수술하기 좋은 암은 뭐 예를 들면 뭐 갑상선암, 유방암 이런 게 수술하기 쉬워. 왠지 알아요? 밖에 나와 있잖아. 갑상선은 여기 있고 유방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만 찢으면 되잖아. 살만 찢으면 암 뗄 수 있다고. 근데 췌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가 췌장은 간이랑 담도랑 십이지장이랑 연결돼 있어 이렇게. 저 안쪽에 있고. 다 헤집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담도를 잘라내고 묶은 다음에 췌장 일부를 떼어내고 담관을 연결하고 그 와중에 혈관 신경 안 다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현존하는 외과 수술 중에 가장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예요. 췌장암 수술이. 그래서 옛날에 수술하는데 막 20시간 걸리고 그런 이제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가장 뭐랄까 내가 의과대학 다닐 때가 2000년 정도인데 그때 이제 제일 뭐랄까 이제 레전드? 레전드 수술 같은 것 중에 하나였지. 의학 드라마에 맨날 나와. 그래서 휘플 수술이라고. 췌장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암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지겨운데 지겨워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금연이에요. 금연. 나는 담배를 왜 나라에서 아직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담배는 되게 명확하게 해악이 알려진 독소고 가끔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담배가 암이랑 관련성이 있다는 거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 명확하게 밝혀진 지 한참 됐어요. 그 암을 유발하는 그 유발 인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 다 알려졌고 그 동물 실험에서도 다 알려졌고 뭐 사람한테도 다 알려졌고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모든 과학을 다 부정해야 돼.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담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담배는 폐암만 유발하는 게 아니야. 담배는 일단 여러분 연기를 마시면 그 연기가 폐에만 들어가나? 아니죠. 그 연기가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지. 코랑 입으로 들어가죠. 코, 입, 성대 통과하지. 그 다음에 식도로 타고 들어가지. 위 들어가지. 폐에도 들어가지. 그 장기는 다 걸려. 그 장기는 다 올라가. 그러니까는 사실 담배는 없어. 내가 사는 동네에 금연거리를 좀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엄청 넣었어요. 사실. 근데 안 만들어주더라고. 왜 안 만들어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금연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정기검진. 정기검진은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정기검진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제일 잘하는 나라고 국가에서 굉장히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고 돈도 많이 써요. 돈도 많이 써서 초기에 많이 발견이 되는 편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좀 웃기긴 한데 한국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되게 높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별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서 그 중요성을 알고 있어. 이걸 조기 검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도 이제 마흔이 넘으면 여러분들 마흔 넘으려면 한참 넘은 것 같지만은 마흔이 넘기 시작하면 이제 날라와요. 검사받으러 오라고 쪽지가 날라와. 열심히 잘 하셔야 돼. 정기검진을 해서 이제 이게 점차 정기검진을 많이 하면서 치료기술도 좋아지면서 이렇게 암 사망률이 이렇게 많이 줄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발생률이구나. 사망률은 감소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발생률은 증가를 했어요. 왜 그럴까? 검진을 많이 하니까 많이 발견이 되겠지. 옛날에는 발견 안 하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발견이 되니까 발병률은 늘어났지만 치료율은 훨씬 높아진 거죠. 여기는 제가 안 실었는데 1990년도 정도에 모든 암, 그냥 에브리 캔서를 다 통합해서 5년 생존율이 40%가 안 됐어요. 36, 7%?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정말 뭐랄까 우리나라 옛날 드라마들을 보면 그냥 암 이퀄 사형 선고죠. 암 하면 사형 선고, 시한부 인생 얼마나 살아야 되는지 뭐 그 정도였으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한 2016년 정도 자료를 보면은 전체 암 사망률이 한 70, 암 생존율, 5년 생존율이 한 70%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두 배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암 이퀄 사형 선고란 말은 좀 안 맞아.
열심히 치료를 잘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암의 원인, 이거 아까 얘기했죠. 암의 원인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는 흡연이랑 음식인데, 흡연이 3분의 1, 음식이 3분의 1,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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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들이다 이거야. 중요한 거는 담배를 끊고 건강에 좋은, 그러니까 암 예방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암의 발병, 암의 3분의 2가 없어져. 암의 3분의 1, 2가 안 걸린다고. 그 지금 한 10년 전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평생 동안 암을 한 번 앓을 확률이 대략 3분의 1이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3분의 1은 평생 한 번 암에 걸린단 말이야. 근데 담배를 끊고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 그 3분의 1 중에 3분의 2가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이 중에 9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좋지. 땡큐지. 그러니까 잘해야지. 그래서 이제 암과 음식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내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병원에 가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 치료 잘 받고 드시고 좋아하는 거 드시고 체력 잘 기르시라. 그럼 뭐 이런 거 물어보죠. 뭐 버섯, 뭐 무슨 요법, 무슨 치료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부작용 일으킬 수 있으니까 드시지 마세요. 한약도 드시지 마세요.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럼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가 걸려봐라 그런 거 안 찾아 먹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암 식단, 음식을 먹었을 때 진짜 과학적으로 이게 암을 예방한다고 알려진 음식물이 있냐 없냐? 있지, 왜 없겠어.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한국연구재단과 같이 연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를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는데 알려줘야 되잖아, 선생님들한테. 그 몇만 개의 논문이 있어요. 몇만 개의 논문 하나하나마다 영어로 20, 30페이지씩 된 논문이 있는데 그중에 필요한 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려야 되나, 그런 연구를 내가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했고, 예, 지금 뭐 암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세계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여기야. 세계암연구재단과 미국암협회.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돈 덩어리예요. 연구비 덩어리야. 엄청난 연구비 단체인데 여기서 이제 그 암과 관련해서 1등급 항암요소, 2등급 항암요소, 1등급 발암요소, 2등급 발암요소 이렇게 나눠놨어. 발암요소부터 보자. 발암요소. 1등급 발암요소 뭐가 있나. 붉은 육류. 붉은 육류 뭐냐. 여러분들 좋아하는 붉은 육류 그죠. 돼지고기, 소고기 나도 좋아해. 고기 다 좋아하지 뭐. 그 다음에 가공 육류,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술, 담배, 비만인데 여기서 질문 하나 나올 거예요. 예상된 질문인데, 그러면은 고기를 끊고 채식주의자가 돼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일단 알아둬야 될 것은 채식주의자가 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이게 서양 쪽 연구들이잖아요. 대부분의 음식 연구들이 서양 쪽 연구들이고 서양 사람들 고기 진짜 많이 먹어요. 우리랑 비교도 안 돼. 나중에 혹시 미국이나 특히 미국 같은 데 가서 뷔페 식당에서 사람들 먹는 건 봐봐요. 우리가 먹는 건 먹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제 먹기도 조금 먹는 데다가 그 조리 방법 자체가 고기를 막 스테이크나 막 햄을 이렇게 쌓아놓고 먹는 게 아니라 야채랑 같이 먹죠. 야채랑 같이 먹고 되게 조금 고기를 써가지고 야채를 해서 막 부풀려놔 음식을. 그래서 실제로 얼마 안 돼. 그래가지고 또 이제 비전분성 채소, 식이섬유 이런 거, 야채 들어있는 것들이, 마늘 이런 거, 항암 요소도 같이 잘 드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채식주의를 해버리게 되면은 몸이 약해진단 말이지. 특히 청소년 뭐 30살이 안 된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뭐 넉넉히 드셔도 돼요. 나중에 관리하면 되지 뭐. 비만만 안 되면 돼. 비만만. 운동 많이 해서 비만만 안 되면 되고, 담배는 끊으셔야 되고, 술은 나도 술을 즐겨 마시긴 하지만 학생들한테 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 뭐 가끔 환자분들 이제 할아버지들 와서 물어보세요. 술 마셔도 되나? 암 걸렸는데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하면 쉽지, 그지? 근데 그러면 나는 술도 암 못 먹고 무슨 재미로 남은 여생을 살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조금 마시면 안 되나?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노인정에 가서 마시면 안 되나? 그럼 어떡하지?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서양 쪽에서 나온 연구들이 되게 그 음주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뭐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술 안 먹는 사람, 조금 마신 사람, 술 고래놈 이렇게 나눌 거 아니야. 근데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의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는 글쎄 술 어느 정도 마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 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서양 연구에서 술을 마신다 많이 마신다고 하면은 매일 소주 두 병씩 한 10년 이상 예, 그 정도를 보통 헤비 드링커 그러니까 많이 마시는 사람으로 봐요. 여러분들 영어 잘하죠? 영어 간간히 섞어 되지 아니야? 원하지 않아? 자제할게. 그래서 하여튼 이제 술을 그냥 조금 마셨을 때 뭐 맥주 한 잔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마신다 이 정도는 사실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캐주얼 드링크나 라이트 드링크라고 영어로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적당한 표현이 없어가지고 그냥 조금 마시는 사람 그럼 뭐 그냥 아 물론 되게 암의 병기가 높고 이제 막 수술한 지 얼마 안 돼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금주를 해야죠. 근데 이제 뭐 초기 암 걸린 후 이제 치료 완치된 지 2, 3년 넘어가는 사람들은 드시고 싶으면 조금씩은 드시라고 해요 나는. 근데 이건 개인 차이가 있는 거야. 학생 여러분들은 대학생 되면 드시고 대학생 되어 너무 많이 마시지 마. 술 많이 마셔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염장 어류 소금이나 짠 음식 이게 중요한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젓갈을 좋아해요. 젓갈 맛있잖아. 젓갈 맛있거든. 근데 그게 안 좋아요. 안타깝지만. 근데 젓갈이 그게 기름기도 없고 뭔가 이렇게 좀 되게 역사가 깊은 음식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염장 어류나 소금기가 김치 같은 거 소금기가 많이 들어간 거 김치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김치는 배추 자체가 비전분성 채소에 식이섬유와 마늘이 들어가 있는 채소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너무 짜면 안 돼. 너무 짜면은 위암을 유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위암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유는 그것도 이제 박테리아 때문에 그래요. 파일로리균 들어봤어요? 파일로리 파일로리균을 못 들어봤구나. 그 파일로리균이라고 위에 사는 세균이 있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에 많아. 어쩔 수 없지. 우리나라 최근까지 못 살았잖아요. 우리나라 한 그 전쟁 직후 한 70년대까지 되게 뭐냐 막 진짜 되게 힘들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은 거죠.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짜게 먹어서. 그래서 짜게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요소 첫 번째 식이섬유는 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채소를 많이 드시면 되고 좀 뻔한 거죠. 운동이랑 그 다음에 모유수유를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비전분성 채소라고 하는 거는 전분성 채소가 아닌 거. 전분성 채소가 뭐가 있을까? 전분성 채소는 그거 감자, 고구마 뭐 그런 거 배부른 거 그런 거 말고 그 비전분성 채소를 하면 이제 그런 거 말고 뭐 잎사귀들이죠. 잎사귀나 뭐 파 뭐 이런 것들 마늘이나 과일을 드시면 좋고 그래서 사실 이런 기관들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크루드하게 분류해놔요. 좀 근데 이거 가지고 다 해설이 안 된다고 이거 가지고 내가 아침에 뭘 먹었는데 이게 몸에 좋은가 안 좋은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크게 얘기해놨거든. 그래가지고 이것이 내가 만든 것인데 그 음식 요소들을 곡식류, 붉은 고기, 녹색 잎채소, 생선, 마늘, 콩류, 배추채소, 파소채소, 치즈, 해조류, 과일, 비전, 팬류 이렇게 22개로 요소를 만들어서 그 사망률과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 5개 연구들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해서 이제 가능성이 높은 애들부터 ABC로 점수를 매겨서 점수를 합쳐놓은 거야. 이거 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이 22개 요소랑 이 표로 그 뭐냐 전 세계 5개 대륙에 100개 정도의 음식을 분석해 봤는데 분석이 다 돼. 분석이 다 되고 점수가 매겨져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ABC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아까 내가 앞서서 얘기했던 세계암연구재단이랑 미국암협회 거를 썼어요. 썼고 이거 내후년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에요. 조금 됐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요. 내가 김치찌개랑 공깃밥을 먹었다. 그럼 쌀밥이 210g. 이거의 코드가 이거. 교환 단위수라고 하는 거는 그 당뇨 환자들이 당뇨 시기를 할 때 그 음식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군, 단백질군, 지방군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이거랑 이거랑 교환하는 그런 단위야. 뭐 밥 한 그릇, 식빵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교환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순히 그람 수만 가지고 저거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물이 많은 음식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교환 단위 수란을 이용해서 음식의 양을 맞춰서 아까 코드에 있는 점수에다가 교환 단위 수를 곱해가지고 점수를 내. 김치찌개와 공깃밥 292.6점, 된장찌개와 공깃밥 263.8점, 비빔밥 283.4점, 물냉면 236.2점. 그 다음에 조리법에 따라서 당연히 다양하겠죠. 여러분 비빔밥을 만들었는데 비빔밥을 이렇게 주먹밥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튀김을 좀 발라서 튀겨버렸어. 그러면 건강에 좋을까? 좋을 수도 있잖아. 근데 안 좋겠지. 그래서 이제 조리 방법을 최종 그레이드에 고려한다는 거는 이 음식당 내가 지금 숫자가 명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레시피당 지방이 20g이 넘어가거나 솔트, 소금이 4g이 넘어가면은 점수를 하나씩 깎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표를 만들어 봤어. 그래서 S부터 D까지 있어. 아, 여기 S부터 E까지 있어요. 보기 좋지.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점수 숫자로 이렇게 쫙 뜨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400점이 넘으면 S, 400점 이하면은 저거, 그다음에 이제 250에서 300.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HS는 하이 솔트야. 소금이 많음. 그래서 하나 깎았어. B. 이건 HS 하이 솔트 그래서 C. 이건 하이 팻 기름이 많아서 C. 제일 안에 뭐가 있냐? 제일 안에 삼겹살 구이가 있네. 네, 삼겹살 구이. 제일 안에 삼겹살 구이 뭐 기름도 많고요. 소금 찍어 먹으면 소금 높아지고. 그 바로 위에 탕수육이 있네요. 탕수육은 이제 그죠? 기름도 많고 튀기는 데다가 육류로 거의 이루어져 있고 야채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낮은 거고. 라면은 뭐 별로 안 좋아요. 그다음에 기름도 많고 소금도 많아서 좀 낮고.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중간쯤에 이제 한식 된장찌개 공격 김치 공격 이 정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짬뽕이 왜 이렇게 높냐면은 이게 좀 레시피를 보니까 야채 짬뽕이야. 그리고 소금을 별로 안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뇨학회 레시피라서 좀 이 짬뽕이 좀 그렇더라고요. 짬뽕 암 예방한다면서 짬뽕 막 드시고 그러면 안 돼. 당뇨학회 레시피에 있는 짬뽕이에요 이거는. 김밥도 그래. 김밥도 야채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요. 밥이 조금 들어간 그런 김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의 목표는 이거를 이 데이터 베이스를 한 만 개 정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앱을 깔아서 그 앱에다가 내가 이것을 먹었는데 이걸 이렇게 몇 점에 딱 계산하면은 계산도 되고 그 계산된 점수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좀 바빠서 혼자 보느라 바빠서 못 찾았네. 한번 봐두세요. 잠시만 10초만 한 모금만. 여러분 커피는 대한간암학회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인증한 현존하는 음식 중에 유일하게 간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음료입니다. 음식입니다. 현존하는 연구 중에 유일하게 간암을 엄청 낮춰요. 40%였나?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의사들이나 그 교수들은 그런 거 공부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런 거 얘기하면 난리 나잖아. 이런 거 얘기하면 막 뭐 막 커피품 막 이러면서 막 뭐 커피 요법 막 난리 난다고. 근데 난리가 나서 안 하고 싶어. 조심스러운데 연구가 너무 많은 거라. 너무 커피를 먹으면 좋다는 연구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즐겨 마셔요.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이제 피곤하고 졸리고 할 텐데 커피가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드셔도 돼요. 그게 이제 몸에 안 좋다는, 그러니까 커피는 한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정말 되게 지배적이었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지. 이거 몸에 나쁠까요? 분명히 나쁠까요? 나는 이게 몸에 나쁘다는 걸 발견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대중한테 알려서 유명해져야지. 수많은 교수들이 연구를 했다고. 근데 다 꽝이 나오고 오히려 몸에 좋대. 당뇨도 예방을 하고요. 파킨슨병도 예방을 하고 간암도 줄이고. 이게 근데 잘 생각을 해봐요. 커피가 왜 몸에 나빠야 돼? 이거 그냥 콩물이잖아. 콩물. 콩을 달인 물.
이렇게 나쁠 게 없어요. 이 안에 그냥 그 식물성 성분들이 지배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색깔이 시커매서 그렇지. 그리고 의외로 몸에 좋아, 몸에 좋다. 이런 말 하면 조심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난 많이 드신다고. 많이 드세요. 아니, 많이는 아니고 적당히 드시죠. 근데 몸에 나쁘다고 안 먹지 말라고.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커피 얘기는 재밌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아까 얘기한 그 점수 모델을 2017년 10월에 논문을 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이게 좀 인상적인 거는, 여러분 나는 저기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라고 안산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 여러분들 다 보러 와서 이제 보고 이제 약 처방도 받고 방사선 치료 처방도 받아갖고 하는데, 의사가 영양학 학회지에 논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사례였어요. 특이한 사례여서 영양학회에 한번 참석을 했더니 나를 다 아시더라고. 특이한 거 냈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드시면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환자분들이나 환자 가족분들이 뭘 먹으면 좋냐고 할 때,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드시는데 여러 가지 색깔을 여러 가지 섞어서 드시면 좋다고 해요.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드시면 좋은 이유는, 과일이나 야채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나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파이토케미칼. 파이토케미칼이라는 말은 이렇게 종종 나오는데, 파이토라는 말이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식물. 케미칼은 그냥 화학 물질이죠. 그러니까 식물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들인데 걔네들이 색깔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 다른 색깔이 있는 거야. 여러 종류로 섭취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와 야채를 먹으라고 하는 거고. 야채 많이 드시나요? 나는 고등학생 때 야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새 많이 먹고 있어요. 많이 먹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그 음식을 먹어서 암을 예방하고 이런 거는 잠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야채만 주장창 먹으면 내 몸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고 한 2, 30년 이상 이렇게 먹어줘야 돼. 꾸준히. 근데 고등학생들은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대학 가고 직업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이 낳을 때쯤부터는 신경 쓰세요. 오래 살아야 되니까. 이거는 이게 중요한데, 그 나도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상으로 몸에 제일 안 좋은 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붉은 육류나 이 저 그 가공 육류를 직화에 구워 먹는 거. 직화에 구우면 그 250도인가? 하여튼 초고열로 이런 동물성 지방이 있는 음식을 가열할 때 발암물질이 발생을 해요. 자동차 배기가스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이랑 비슷해요. 발암물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드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닭고기를 드세요. 닭고기를 드시는데 그냥 얘네들을 먹을 거면 가능하면 수육 계열로 드시면 좋고, 닭고기도 구우면 적이 발생해요. 발암물질 발생하고, 이게 어머님들 몇 분 계신데 고기 요리를 안 할 수 없잖아, 그죠? 고기 요리를 이제 아이를 키우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애들 고기 먹어도 돼. 괜찮아. 애들 먹어도 돼요. 그냥 아버지들만 좀 줄이시면 되고, 환기를 잘해야 돼. 환기. 그 동물성 지방을 튀기거나 고온으로 요리할 때 나오는 그 퓸, 그 연기들이 발암물질이에요. 꽤 세요. 꽤 세서 그 연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 음식, 그러니까 주로 이제 튀기거나 굽는 요리를 하는 중국 음식 요리사랑 주로 끓이는 요리를 하는 인도 음식 요리사랑 발암률을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중국 음식 요리사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연구들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아. 왜냐면 그런 연구들이 너무 많이 알려지면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겠죠. 그런 연구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강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음식을 강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일단 먹는 즐거움이 절반인데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근데 하여튼 환기는 잘해야 돼. 환기는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콩 좋아. 콩을 많이 드세요. 콩 두부 두유 이런 거 많이 드시고, 네, 콩 건강에 좋고요. 암에도 좋고 단백질도 있어. 심지어 힘도 나.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냥 그 풀떼기보다 맛있잖아요. 그래서 난 두부를 잘 먹어, 콩이랑. 그 다음에 생선도 많이 드세요. 생선 좋아, 생선. 생선이 이런 그 동물성 단백질 중에 생선이나 닭고기는 그 붉은 육류나 얘네들처럼 암을 유발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발암물질 아니에요. 얘네는 발암물질 아니고
그 생선 같은 경우에는 암을 예방한다라는 연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인들이 장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추정들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생선이랑 두부 이런 거 많이 드시고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니까 이쪽 것들 드시지 말고 이쪽으로 옮겨 오셔라 이 말이 이렇게 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홀그레인 이건 전곡류 얘기인데 전곡류가 이제 그 나도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쌀을 생산을 하면 도정이란 걸 하잖아요. 도정이 껍데기 벗기고 이제 배알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데 걔네도 식물이잖아. 그래서 식물인데 그 식물 중에서 식물인 부분을 도려내는 거야. 식물인 부분을 도려내고 열매인 부분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도정을 하면은 그 식물성 성분 아까 얘기한 파이토케미칼들이 없어져 다 섬유질이랑. 그래서 도정하지 않은 쌀 현미라고 하죠. 현미를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도정을 아예 하지 않는 곡식들 있죠. 보리나 뭐 귀리 이런 거. 잡곡밥을 드시라고 많이 권유해요. 잡곡밥은 저도 강추해요. 저도 되게 좋아해. 더 맛있잖아요. 쌀밥보다 먹다 보면 맛있어 이게. 잡곡밥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 담배 또 나왔네. 제가 담배의 불법화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 네. 계속 얘기해요. 계속.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길거리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돌아다니면 정말 공격성이 발현돼요. 예, 정말 좀 안 폈으면 좋겠어. 폐암 발병률 20배, 발암물질 50종 이상, 구강, 식도, 성대, 폐, 위, 방광, 유방, 췌장, 신장 질환, 폐질환 다 생기고. 아 이거 좀 재밌는 연구긴 한데 흡연자의 아들, 딸들은 머리카락에 니코틴 함량이 흡연자가 아닌 사람의 두 배가 나와요. N대. 그다음에 이제 사산율, 출산율도 올라가고 그 비흡연 폐암 환자 여자인데 여성 폐암 환자는 비흡연자가 많거든요. 그 중에 간접흡연 노출력이 70%. 네, 억울하잖아. 나의 죄가 아닌데 그죠? 그 담배가 좀 이게 죄악이야 죄악. 제일 못된 죄악이야. 죄 중에 나쁜 죄랑 좋은 죄 뭐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제일 나쁜 죄가 본인이 죄라고 의식을 못하는 죄가 나쁜 죄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난 흡연자가 싫어요. 아 이건 술 얘기인데 술을 좀 좋아하다 보니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술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암도 올라가고 몸에도 나쁘고 이제 수명도 짧아져. 근데 이제 술을 적게 마시면 요런 구간이 생겨요. 음주량이 높아지는데 사망 위험도가 이렇게 한번 꺾였다가 올라가. 이게 되게 유명한 연구인데 이 구간이 왜 생기냐, 술이 건강에 좋냐 이런 연구가 생기는데 실제로 소량의 음주도 암에는 안 좋아요. 소량의 음주도 암을 약간이라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해요. 근데 소량의 음주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한번 마실 때 의외로 관대해요. 소주 반병 이하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뭐냐 그 정도의 소량 음주를 하는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감소를 하는 경향이.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면은 보통 아까 전에 사망 원인 중에 중풍 그죠. 술을 마시면 얼굴이 벌개지잖아. 얼굴이 벌개진다는 건 목이 혈관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계열의 질환이 감소해요. 꽤 많이 감소해. 심장도 막 뻥뻥뻥 잘 뛰고 그래서 심장 기능 부전도 좀 막 줄어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안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 심혈관계 질환이 미국이나 서양권에 비해서 워낙 적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다 날씬하고 그래가지고 잘 없어. 근데 비만한 나라가 많고 그런 데들은 비만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조금 맞은 사람은 이러면서 이런 이제 소량 음주의 패러독스가 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많이 마시면 안 좋다. 그다음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예 안 마시면 제일 좋긴 해요. 뭐 그런 아까 심혈관계 질환은 그냥 운동해서 관리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 남자들 술을 마시는 남자들이 아니라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아예 끊는 건 사실 불가능해. 그래서 알고 마셔야지. 나 막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암 치료 받고 나서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맥주를 한 잔 마셨는데 제 암이 재발하네요. 막 이렇게 벌벌벌 떤단 말이야. 그러면 그 떠는 게 또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먹고
세계암연고재단 미국 암연협회의 최근 보고에서 2등급 항암물질이 됐어요. 실제 연구 수준으로는 1등급 수준인데 이 간암이라는 거가 서양에서 잘 발병을 안 하다 보니까 좀 등급이 낮게 책정이 됐어요. 근데 이 간암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간암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간암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음식이나 음료로는 커피가 유일하다. 그 다음에 이 카페인 권장량은 사실 이건 뭐 명확한 정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연구들 찾아보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이걸 마신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진 않더라고 하는데 이게 꽤 많아. 내린 커피 있잖아요. 그 머그잔 이걸로 한 세네 잔? 꽤 많아요. 그러니까 잘 드셔도 돼. 전 이거보다 더 마셔요. 머그잔으로 한 일곱, 여덟 개 마시는데 그렇게까지 드시지는 말고 하여튼 뭐 좋다. 오래 사시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마지막인가? 이게 아마 시간이 거의 다 돼가. 네. 세계암연구재단의 암 예방 가이드라인의 요약본이에요. 거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지키세요 하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뭐 이렇게 하시라고. 다들 사실 이렇게 뭔가 그 저기 뭐냐 공자님 말씀, 엄마 말씀이죠. 너무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인데 그 뻔한 얘기가 맞는 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속보 이상의 운동을 최소 30분 이상씩 매일, TV만 보고 앉아있지 말 것,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채소랑 과일을 매일 섭취하고 다양한 색이 있으면 좋고, 붉은 육류나 가공 육류를 줄이고, 술은 마시지 않거나 남성은 하루 두 잔, 여성은 한 잔 이하로 마실 것. 이 잔은 맥주 잔 한 잔, 소주 잔 한 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염장류 음식이나 짠 음식을 줄이고, 수유는 6개월가량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우리 와이프가 수유를 해보니까 이거는 남이 참견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양보조제를 섭취하기보다는 골고루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영양보조제들은 영양보조 물질 뭐 셀레늄 뭐 무슨 뭐 먼늄 이런 거를 막 되게 농축해 놓는단 말이야. 과량으로. 그래서 그게 뭐 예를 들어 셀레늄이 많이 들어간 셀레늄이었나? 그게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더니 폐암이 좀 감소하는 것 같다는 연구가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셀레늄 아예 보조제를 먹여봤더니 폐암이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조제는 좀 왜냐면은 그런 이제 어떤 특정 성분들이 암을 예방하거나 몸의 건강에 좋기 위해서는 그렇게 과량이 필요한 경우는 잘 없어 사실. 예, 그게 사람 몸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앞에 있는 그 가이드라인 그 중에 다섯 개 이상 지킨 사람이랑 안 지킨 사람을 한 20만 명 정도를 연구를 해봤더니 전체 암 사망률 61%가 감소를 한 거야. 내가 아까 전에 맨 앞에 이 연구는 재작년에 나왔어요. 맨 앞에 암의 원인의 3분의 1이 흡연, 3분의 1이 음식과 생활습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분의 2가 실제로 줄은 거야. 그 3분의 1, 3분의 1의 추정은 40년 전에 나온 거고 2년 전에 나온 연구에서 그거를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몸을 잘 지켜야 돼. 거기 이제 그 가이드라인 써 있으니까 잘 지키세요. 이거는 제가 썼던 책에 있는 건데 대체의학에 대한 얘기를 했구나. 이런 환자가 있었어요. 내가 저기 30살 되게 젊은 유방암 환자고 원래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 유방암 2기였는데 아버지가 목사하셨대요. 근데 이제 산속의 기도원에서 지내다가 1년 뒤에 병원에 왔는데 뼈에 다 전이가 돼가지고 움직이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나 이게 되게 무서웠어요. 그 여자분은 표정이 아무 표정이 없었고 아버지가 되게 막 미안해한다거나 운다거나 이런 표정이 아니라 옅은 미소와 신념이 얼굴에 차있는 아버지의 표정이 있었어. 그래서 저기 뭐냐 자기 몸 관리도 잘 하시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말을 들으시기를 바래요. 무조건 의사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은 저도 안 할 거. 의사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의사를 잘 찾아서 아플 때는 진료를 잘 받으시고 저한테 혹시나 주변 사람이 누가 암에 걸려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체의학 저기 뭐냐 대체의학은 대체의학이 사실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기 사실 좀 어려워요. 대체의학
그래서 각각 접근을 해야 돼. 무조건 다 하지 마라. 이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고. 근데 일단 너무 비싸면 안 돼. 1,000만 원 이러면 사기꾼이야. 더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제 환자들이 대체의학이나 특정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보통 금액이 세 자리를 넘어가면 하지 말라 그래요. 안 넘어가면 뭐 생각해보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개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라고 하는 경우. 뭐 그런 거 되게 많죠. 항암하면 뭐 독이 쌓여 죽는다. 예. 당신보다 그걸 그렇게 말한 사람보다 우리가 아는 게 훨씬 많아요. 연구도 훨씬 많이 했고 몸에 좋으니까 하는 거야. 담당이에게 비밀로 하라고 하는 경우 두 개는 비슷한 말이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것도 제 책의 서문인데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주로 많이 하는 얘기인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자기 본인이나 주변에 누군가가 암에 걸리면 죄책감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를 못해서 아니면 자기가 가족을 못 챙겨서. 근데 그거 본인의 죄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도로 제가 이제 그 이거 아까 그 뭐냐 그 음식품에 대한 항암 음식에 대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맨 앞에 보면은 요거거든. 요거. 뭐 책 보고 싶으시면 사서 보시면 이거 되게 재밌게 잘 써 있어요. 항암 밥상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밑에 거는 주변에서 이제 혹시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 보시고 위에 항암밥상애인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이거는 좀 강추예요. 이거는 베스트셀러였어요. 아주까지 아주 베스트셀러 아니었는데 교보에서 건강 11위 정도까지 했었어요. 뭐 그래봤자 뭐 그렇게 뭐 3천 권인가 팔렸는데 그게 11위더라고. 우리나라 책이 별로 안 팔린대요. 예, 그래서 끝났고 그 제가 저게 뭐냐 만약에 정말로 주변에 본인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암에 걸려서 상의할 사람이 필요하면 메일 보내세요. 답변해 드릴게요. 잠깐 띄워놓을게요. 근데 그런 사정 아닌데 메일 보내지는 마시고. 네. 네,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